줄리 증언한 안혜욱 회장 교통사고 김덕영 열린공감TV 오늘 12월 24일 오전 안혜욱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십니다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시기가 시기이고 회장님 증언이 가지는 파괴력이 크다 보니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멀리 있는 게 불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추가 상대가 렌트카였다는 점이 좀 열린공감TV. 줄리 증언한 안혜욱 회장 교통사고 열린공감TV. 오늘 오전 안혜욱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십니다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